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까 이렇게 적어봤어요.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. 효도해야지 효도해야지 다 생각은 하시잖아요. 근데 물론 용돈을 드리고 뭐 여행을 보내드리고 이런 것도 다 너무 좋지만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는 게 가장 최고의 효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엄마랑 같이 소소한 일상들 함께하기.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엄마랑 굉장히 좀 오래 따로 살았었어요. 돌아가시기 한 1년 전, 1년 전부터 한 1년간은 언니랑 저랑 엄마랑 같이 셋이서 같이 살았었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을 함께할 시간이 별로 없었고 아프시기 전에도 이제 엄마랑 가끔 연락하고 이러면 엄마 뭐가 제일 힘들어? 뭐 힘든 거 없어?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랑 같이 못 사는 게 제일 힘들지 뭐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도 그게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 엄마랑 같이 드라이브를 간다거나 혹은 뭐 병원에 같이 가서 뭐 옆에 있어준다거나 뭐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저도 뭐 1995년도에 이제 어머님이 간암 투병 생활을 쭉 몇 년 동안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항암 치료 받고 뭐 그 과정을 정말 잘 알아요. 사실 뭐 일상생활을 이렇게 한다라는 게 좀 불가능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주사를 맞고 오시면 거의 일주일간은 거의 아무것도 못 드시고 이제 구토하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좀 굉장히 저희 어머니가 씩씩하셨어요. 씩씩하시고 잘 이기시고 견디시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좀 음식 같은 거 조금 해드리면 억지로 넘기시면서 늘 웃으셨어요. 웃으시면서 아 엄마는 항암 체질인가 봐. 내가 그나마 체력이 이만큼 돼서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.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이제 병원을 같이 가는 날이 되면 오늘 가서 항암 영양제 좀 맞고 와야지 막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막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네, 많이 하세요. 이렇게 겨울이 오면 네, 때로는 조금 그냥 힘들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우리한테 기대고 투정도 부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요. 근데 엄마가 워낙 씩씩하시고 잘 견디시니까 저희도 못 우는 거예요. 막 힘들고 아파도 못 울고 억지로 웃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즐겁게 재밌게 엄마랑 같이 병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. 암에 걸려서 죽는 이런 연극을 했었는데 정아 씨가 어머님하고 같이 제 공연을 보러 손을 잡고 모자 쓰시고 그때 항암 치료 중이셨나 봐요. 그때 같이 오셔서 저를 보시고 너무 재밌게 잘 봤다고 이렇게 한 적도 있어서 그때 어머니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며칠 전에 한번 갔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정말 효녀예요. 또 그런 기억이 있군요. 예. 엄마를 보내기 전에 함께 할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? 엄마가 조금 더 젊으실 때 그리고 더 이쁘실 때 사진 많이 찍어드리고 같이 사진 많이 찍는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저는 엄마랑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진도 많이 찍고 제가 막 셀카도 찍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미인이셨거든요. 그래서 엄마 사진 찍어주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사진을 좀 많이 찍었는데 저희 친언니는 뮤지컬 배우예요. 네. 워낙에 작품 들어가면 바쁘고 이러니까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낼 일이 별로 없었어요.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같이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언니는 그냥 이렇게 툭 던졌는데 그 얘기가 제가 되게 마음에 걸렸었어요. 정아 너는 엄마랑 뭐 같이 찍은 사진도 많고 이렇게 같이 보낸 시간도 많아서 근데 나는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다?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는 많이 있으니까 보면서 추억할 수 있고 그때를 그렇죠. 기억할 수 있지만 언니는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납골당에 이제 어머니를 모셨는데 거기에 넣을 사진이 없더라고요. 같이 찍은 사진이. 아이고. 언니 사진 따로, 엄마 사진 따로. 저는 안녕 아그네스라는 책 안에 저희 엄마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엄마랑 같이 저랑 찍은 사진을 이렇게 펼쳐서 넣어놨어요. 납골당에.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부터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. 돌아가시고 나서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는데 조금 더 건강하셨을 때랑 더 안 좋아하셨을 때 그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 계실 때 그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점점 그래도 내가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마지막 모습이라도 아픈 모습이라도 정말 살 빠지고 기운 없고 그런 모습이라도
옆에 있었으면,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라도 엄마 사진이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거든요.